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원석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대표 국무총리 순으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고 안건보고 및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종료 직후인 16시에 국무총리께서 정부 서울청사 3층에서 담화문을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당의 김기현 대표께서 현재 지방에서 출장 중이신데 사정이 생겨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은 180석에서 169석에 이르는 의석을 앞세워서 입법 폭주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폭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런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전세가가 폭등해서 수많은 전세 난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과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쌀이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 상태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량은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고 이에 따라서 재정을 점점 더 많이 투입해야만 합니다. 또 이렇게 과잉 생산된 쌀이 계속 쌓이면 정부는 수년이 지나서 거의 헐값에 내다 버리다시피 해야 될 지경입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니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쌀 생산이 대폭 증가하면 자연히 다른 곡물의 다양성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40여 개가 넘는 많은 농민단체들까지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남 광주 농민회에서는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자동시장 격리제를 무용지물로 만든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누더기 법을 만들어 놓았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하던 여당일 때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이제 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당정은 이 법안의 폐단과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농민단체들과도 다각도로 접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어떤 방법을 써든 막았어야 하는데 막아내지 못해서 역부족을 느끼고 있고 소수 여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있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일방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야당이 민생경제와 직결된 법안을 여야간 충분한 공감대도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계의 많은 전문가들도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공급 과잉 문제를 심화시켜 쌀 가격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고 궁극적으로는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 법안을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양곡관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비슷한 법안들이 국민적 공감대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과다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법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서 철저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